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우리 상장사 1분기 실적 다소 좀 쇼킹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고 우리 증시의 향후 흐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최길수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훈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번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시죠. 예. 네네. 네, 39% 감소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수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573개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1분기 매출이 484조 3천억, 영업이익 27조 8천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로 약 37% 감소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좀 듣기에. 한번 이 실적 감소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네, 우선은 뭐 전년 대비 지금 금융업을 제외했을 때 네. 지금 1분기 실적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7%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작년 말 이후부터 사실 추정치부터 전망치까지 하향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하나의 요인만 딱 집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반도체고요. 반도체다. 반도체에 대한 그 이익 급감 부분이 실적 부분을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영업이익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 그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연구원님. 예. 네.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하향이 되면서 제일 오른쪽에 예, 제일 오른쪽에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도 대비 가장 좀 하향이 많이 됐고요. 예. 그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스피 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기존까지는 거의 한 절반 이상 50% 정도 수준 40-50% 정도 수준이었다가 영업이 급감하면서 이번에는 27.5%까지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낮아졌다는 의미고요. 뭐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 시장 IT 전반적으로 해서 비중이 크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 급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전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유틸리티 화학 쪽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하향세가 좀 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예. 저 외에도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쪽도 업종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예, 운송, 뭐 화장품, 한번 의류. 그래프는 없습니까? 예, 지금 따로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좀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자들,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개선되거나 하향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전분기? 이거는 분기 기준입니다. 전분기 대비. 예, 4분기 대비 지금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어떤가라고 보면 크게 사실 좀 차이는 없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좀 좋지 않고요. 네. 디스플레이도 좋지 않고요. 네. 근데 반대로 운송이나 뭐 이쪽은 좀 좋아지는 반면에 유틸리티는 사실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았는데 분기 기준, QOQ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좀 하향되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계속하기 예.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과 주가에 대한 그 괴리율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계속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또 하나 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하향되고 있지만 그 하향되고 있는 부분은 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라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 하반기 한 9월, 10월 그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마찬가지로 반도체 그 이익이 떨어지면서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하향이 됐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그 하향되고 있는 폭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며칠 최근에 들어서 좀 하향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성급하지만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으면서 너무 이 급감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나 둔화 속도가 좀 줄어든다 하는 거는 모멘텀 플레이의 차원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항상 또 우리 증권업계에서 뭐 PER, PBR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 증시 저평가 이런 진단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밸류에이션 상태 한번 진단해 주신다고요? 예,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PBR이 지금 0.81배입니다. 0.81배면 아니 자산 회사 자산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예, 굉장히 그래서 혼란이 왔는데 사실 2018년도 저희가 주식시장 상황을 좀 보면 1월 때까지 좀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다가 그때를 고점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 하반기 좀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그 당시 18년도 시장 상황과 당시 기관 투자자들 상태 이제 그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 당시 한 설마 PBR 1배 밑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설마 PBR 1배 정도는 지켜주겠지라고 글쎄요. 하다가 1배가 깨지었을 때 에이 설마 더 내려가겠습니까? 라는 좀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제 지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배가 아니라 0.9배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상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PBR 밴드 이거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이게 지금 그러면 최영근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각각의 선들이 PBR 대비 제일 아래쪽이 0.8배 그 다음 선이 0.9배인데 0.9배죠. 그러면 지금 PBR 1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이 1, 즉 시가총액이 그냥 자산가치 정도는 된다 하면 지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2,500 정도. 예? 2,500 정도까지 만약에 PBR 1배를 현재 기준에서 PBR 1배까지 올라간다면 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 같은 데는 대충 PBR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1배 정도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워낙 PBR 같은 경우에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PBR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의가 많아서 왜 한국의 PBR이 이렇게 낮습니까? 라는 미국은 3.5배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뭐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말씀드린다면 배당 성향과 ROE가 PBR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너무 낮습니다. 중국보다도 낮고요. 대만보다도 낮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또 타 이제 OECD 뭐 G20 국가에 비하면은 또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BR 수준은 낮은 수준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과거 상황을 봤을 때 0.8배로 보면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잠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가 뭐 저점 찍었을 때가 한 0.77 정도 왔고요. 그 이후에 회귀하면 회귀하면 0.81 그 정도 0.8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을 살짝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은 불구한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익숙한 PER은 퍼로 본다면 PER은 지금 10.51배 정도 수준에서 10.51?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이유는 이익이 낮아졌으니까 PER이라는 게 가격 대비 EPS인데 EPS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기존 정도 유지했을 때보다 PER은 좀 상당히 올라간 수준 결국 분모가 낮아졌네 네, 분모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좀 어느 정도 밀어 올린 모습이 나왔으니 이익은 내려왔는데
주가는 살짝 좀 어느 정도 들어 올려진 모습이 되니까 PR 같은 경우는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도 이런 자료는 참 한눈에 딱딱 보이는 게 재밌네요. 지금 미국 네. S&P 500은 PR이 미국은 PR이 16.56배 정도 됩니다. 16.56배인데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PBR이요. 아니 PR. PR. PR 이 차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신다면은 지금 제일 위에 선이 지금 예. 미국이 16배, 17배인데 우리 11배? 11배. 제일 위에 선이? 그러면 양보해서 11배는 됐고 10배만 되면은 그다음 두 번째 칸인데 예. 그래도 2,500은 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0.51이니까 2,500이 예. 아니고 10배라면 좀 더 내려와야죠. 아, 2,000 정도구나. 예. 아, 2,000 정도고 아니 그러면은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 PR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씨 분모인 어닝 기업 실적이 낮아지는 대신에 주가는 가만히 있고 기업 실적이 낮아서 PR 올라가는 건 이건 뭐 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주가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우선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이래저래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네.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PR이나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 기업 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익이 좀 돌아서서 올라와야지 올라오면서 예, 같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예, 좋은 예, 그림이 되는데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이 참 한국 증시 저평가 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늘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워낙 뭐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 밸류에이션 자체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수급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는 건 왜 그렇죠? 기관이 파는 하긴 뭐 고객들이 팔아달라 해서 예, 팔겠지만 그렇죠. 기관은 사실 고객들이 팔아서 하는 건데 기관 수급 하나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지금 작년 9월 말 이후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 예. 기관 같은 경우에 올해 연초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왜 이렇게 하락이 많냐라고 그 투자 주체별로 봤더니 투신과 사모펀드 쪽이 네. 매월 기준으로 꾸준하게 2천억, 3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연초부터 해서 최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왜 이렇게 기관계 순매도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최근에 받아들이는 부분은 최근 5월이거든요. 예. 근데 5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순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투신과 사모펀드가 아니고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 금융투자라고 하면 뭐 자산 투신, 자산운용사들이나 네, 뭐 네. 그런 자문사들에 대한 고유 계정에 대한 아하.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5월 들어서 한 1조 7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강하게 그것도 그래프가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 부분도 보면 최근에 이건가? 이 부분인가? 예, 예, 예. 아,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그러니까 투신과 상호펀드는 지금 완만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상수처럼 좀 받아들여서 크게 체감을 못하는데 금융투자가 최근 5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순매도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또 1조 7천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5월 한 번에 갑자기 나오니까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체감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지금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엔 사실 투신 사모 펀드라든지 금융투자 쪽의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은 사실 투자 주체적으로 보면 최근 5월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사실 올해 19년도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서 그 순매수가 지금 순매도로 돌아서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순매도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이런 좀 강한 수준에 대한 순매도가 좀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게 네, 현재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장 안 좋을 때 기관들한테 뭐 구원투수 역할을 원하는데 아니 뭐 기관도 돈이 있어야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나요 지금? 기관 중에 구원투수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연기금들입니다. 연기금이겠죠. 네. 사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연기금도 사실 구원투수에 해당하는 지금 역할을 과거에 좀 극명한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그 연기금 기금 특성에 대해서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 운용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연기금에 대한 추세를 보면 연기금은 꾸준히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크진 않지만 1000억, 2000억, 3000억 하면서 네. 매해 지금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연기금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강도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벌써 뭐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6월 한 달이 남긴 했습니다만 뭐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달 말에 있을 G20 전에 뭐 단기 전망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의외로 우리 코스피 2050이 강하네요. 예. 강하고 강한데 뭐야 이거 지금 뭐 미중 무역 관련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더 이상의 뭐 좀 험악한 소리 안 나오면 2050에서는 어떻게 하든 한번 버텨보자는 분위기는 납니다만 지금 또 자동차가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예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050 정도에서 좀 지지받는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변동성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받쳐주네 라는 네.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선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도 좀 굉장히 하단인 부분도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잡음인데 예? 잡음인데 네, 네,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단순하게 보면 네. 길게 봤을 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면 아주 길게 보고 단순화되면 협상이 완료돼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우선 지금은 좀 힘드니까 뭐 아 그래도 당장 힘든데라고 하는데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라고 보면은 뭐가 과연 그 향방을 결정하겠느냐라고 본다면 우선은 경제거든요. 경제와 네. 수출.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면 OECD 선행 지수가 지금 계속 좀 하향하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좀 마찬가지로 하향하고 있지만 파란색. 예, 파란색인데요. 좀 둔화되고 있고 전월차 대비로 보면 좀 개선됐고요. 근데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서 저점까지 대략 평균 한 1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 3분기 한 초반 정도 예. 그 부분을 해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7, 8월 예. 정도 가면은 그러면 한 2분기나 뭐 3분기 초 정도면은 경기는 우선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경기는 우선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면 결국에는 수출인데 네. 뭐 수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국 수출과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참 실적에서 또 나옵니다. 네. 반도체인데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표상으로 저희가 좀 본다면 대중국 수출. 예. 뭐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중국 경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중국도 예, 중국 OECD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그 정책 효과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마찬가지로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부양책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수가 좀 약간 딸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 중국 정부는 우선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OECD 선행 지수는 어느 정도 돌아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돌아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 예. 지금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 파란색의 중국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오른쪽 끝 부분에서 살짝 반등에 예. 이런 거 상당히 모멘텀으로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선행한다고 본다면 이거는 들어가고 싶고 한데 제 얘기는 혹시 이게 지금 5월 들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은 지금 좀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지수 자체는. 뭐 최근에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어느 정도 다 반영된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뭐 지금
불과 최근이긴 하지만 예. 서로 이제 코멘트 왔다 갔다가 보면 그 기간이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이고요. 아까 PMI하고 우리 중국 예. 대중국 수출 그래프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중국 이제 야, 제조 PMI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이 그림 보니까 매달 하순에 발표되는 중국 제조 PMI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붙어다니네요. 예, 예, 많이 동행성이 굉장히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예.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네. 중국에 대한 그 경기와 이런 이제 관련된 제조업 부분에 대한 그 지표가 예. 개선이 된다면 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막 우리 저 최기수 연구원님. 코스피 예상 밴드 한번. 코스피 예상 밴드는 사실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예,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본다면 현재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네, 그렇다 보면 저점은 한 2000포인트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일까라고 하면 사실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PBR 1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한 2000에서 지금 정도 상황과 지금 정도 기준의 분위기라면 2000에서 2500포인트 정도가 밴드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 좀 이 2000이야 2000 내지 2050이야 한번 지켜지겠나 하는 좀 막연하다 싶었습니다만 오늘 최영구님 가져오신 그 수치를 보니까 PBR이나 이런 거 네. PER을 보니까 2000 아래로 혹시나 이렇게 그거 하면은 그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겠다 생각은 드는 데다가 2500 말씀해 주시니까 뭐 세월은 걸리겠지만 PBR이 1단연 세월이 올라면 세월은 걸리겠지만 바라기는 마 이번에 보고 왔던 2250까지라도 200포인트 안에서라도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와중에 혹시나 그러면은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섹터나 업종 뭐 종목으로 갔을 때 조금 좁혀서 한번 이렇게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쪽. 네. 우선은 그 업종별로 했을 때 좀 이게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실적이 개선되거나 실적이 향후 좀 잘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업종이 있다면 네. 그쪽이 주가랑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편할 텐데 예. 지금 힘든 부분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또 오르는 그런 기현상의 구간에 지금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움직이고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유동성이 움직이는 수급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크게 시장의 향방 그리고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메인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이번 5월이죠. 5월 네. 들어서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 역시 힘들 땐 반도체가 힘들 땐 자동차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기존까지 본다면 사실 연초부터 자동차 같은 게 좀 힘들었는데 그때 기관들은 자동차를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면서 아 역시 실적이 좋으니까 좋겠구나라고 하는데 또 약간 그 관점을 다르게 본다면 그때쯤에 외국인들이 또 자동차를 또 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포인트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 어느 쪽일까라고 본다면 우선은 첫 번째는 반도체가 좀 힘들긴 한데 반도체를 접어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반도체가 좀 많이 샀는데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럼 좀 그 기간을 길게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1월이 고점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계속 내려왔다고요. 예. 근데 2008년도 시장 상승할 때 1월에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을 한 1조 3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외국인들을 반도체 누적 순매수를 계산해 보니까 6천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산 것 같은데 그 2018년도에서 아하. 팔은 것까지 감안하면 아하. 그냥 그 지금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최근에 지금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많이 샀는데 더 살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기간을 좀 길게 봤을 때라고 보면 과거의 시장이 저희가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기분 좋았던 그 지수 밴드와 현재 외국인들이 반도체 산 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거는 좀 소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꾸준히 계속 본다고 보면 또 증권업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왜 증권을 살까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증권 그 거래세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또 꾸준히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업종으로 좀 본다면 또 운송 쪽 또 예, 운송 쪽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게 호텔 레저 서비스 쪽하고 의류 화장품 쪽 이 부분은 사실 연초 이후 그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이후부터도 굉장히 좀 주가가 오히려 좀 시장 방어해 주면서 주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받쳐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수익률 좋다 보니까 우선은 이 부분도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라 현재 상황에서는 길게 본다면 좀 이래저래 상황을 많이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쪽 업종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IT 가전 쪽에서도 지금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이 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이제 하반기는 너무 멀고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이제 상반기 얼마 남은 요 투자 전략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코스피 하실래요? 코스닥 하실래요? 하면 어딜 권하실라는지 뭐 그렇게까지. 요거는 사실 이거 실제로 많이 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5월로 잡는다면 타임라인은 굉장히 짧아가지고 하고요. 요 약간 좀 길게 본다면 네. 우선은 둘 중에 무엇이 가느냐라기보다는 둘 다 가는데 약간 그 스퍼트가 좀 서로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우선은 지수가 워낙 저 낮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간다면 우선 코스피가 굉장히 힘을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이후로 본다면 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사실 소형주 메인으로 지금 수익률을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 코스닥이 조정이 심하게 오긴 했지만 코스닥에 대한 그 모멘텀은 아직 꺾여졌다고 보기에는 그건 너무 좀 급격한 지금 심리적인 전환인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 방향성이 어느 유지가 된다면 단기간으로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본다면 둘 다 가면서 그 강도가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강도는 달라도 좋은데 둘 다 가주면 제일 좋겠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투자 전략 뭐 좀 애매한 질문이고 환율은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네, 환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뭐 전망까지도 가지 않더라도 네. 환이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시장이 반응하거나 수급이 반응했다면 좀 고민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환이 움직인 거에 비해 수급이라든지 참여자라든지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환이 움직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결정 변수에 대한 부분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 다음에 향후 봤을 때 과연 원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기술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더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마지막 말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디가 좀 써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최길수 연구원님 아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설명해 주시는 또 아주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예. 이번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 지난 1분기 실적은 좀 암울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고 터널의 끝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기도 하겠죠. 이걸 갖다가 좀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뭔가 좀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 우리 국민들도 기업들도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기대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기수 연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